안녕하세요. 제레스 랩입니다. 어제는 이제 몽블랑 146 오일링을 방송을 찍어 봤는데, 네, 좀 방송 초점이 좀 안 맞아서, 좀 영상을 찍는데 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. 원래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, 네, 뭐, 나름대로 최대한 조심조심 해서 찍었다고 했는데,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, 네,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장비가 워낙 허접하고, 네, 뭐, 생각날 때마다, 뭐, 그, 닥쳐서,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찍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침 그 펠리칸 M600이 좀, 이 피스톤이 좀 빡빡해져서 오일링을 할 때가 돼서 펠리칸 오일링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뭐, 이게 좀 편법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일단은 펠리칸은 다 아시다시피 그 피스톤 필러 방식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트위스트 캡이 돼 있고, 뭐, 그 다음에, 14K 립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쓰다 보면 역시 이제 뻑뻑해집니다. 하지만 이제, 몽블랑의 뭐 146보다는 제가 써본 게 이제 146밖에 없다 보니까 146보다는 좀 네,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제가 몽블랑 찍을 때 공구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몽블랑하고 펠리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M600에 그 공구를 끼울 만한 자리가 보이지를 않아요.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M800, 1000, 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고, 왜냐면 그거는 요 피스톤 어셈블리 쪽에 요 부분이 황동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보시다시피 M600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M200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따로 이제 분리가 좀 어렵게끔 되어 있고,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M200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분해할 경우에 파손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접착제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듯한 이제 그런 형태로 생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피스톤을 빼고 여기다가 그 윤활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요 립을 빼서 거꾸로 이제 반대로 오일을 묻힌 면봉을 넣어서 닦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뭐 저만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손으로도 뺄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돌려서 나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티슈가 있으실 거예요. 뽑아 쓰는 티슈, 좀 약간 부드러운 거, 그런 거를 물에다 푹 적셔 주세요. 물에다 푹 적셔 주신 다음에 립을 덮고 돌려주시면, 네, 돌리는 거는 모든 나사산이 그렇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풀어집니다. 처음엔 좀 약간 저항이 있는데 툭 하고 돌아가면서 풀립니다. 네, 물론 이거는 제 거에 해당하는 얘기고, 만약에 좀 사용한 지 오래되셨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따르실 수도 있습니다. 뭐 그거는 판단하셔서 분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립하고 네, 피드 보이시죠? 네, 보면 나사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로 깨끗하게 안에도 씻어주시고 요 립 자체도 물에다 담궜다가 흔들면은 뭐 잉크가 안에 전에 쓰던 색깔까지도 나올 정도로 안에 많이 좀 네, 잉크가 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네, 이제 지금 좀 약간 빡빡한데 네, 그래도 펠리칸은 참 이 피스톤 필러 이 방식을 간단하면서도 잘 만들었습니다. 크랙도 제가 사용했을 땐 별로 없었고, 그리고 보이시듯이 이런 이제 실리콘 오일로 아주 소량만 오일링을 해줘도
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붙여주시고, 네,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피스톤 안에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닿는데 여기 피스톤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지게 대각선으로 해서 윌링한 부분이 피스톤의 외곽에 묶게끔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 다음에 다시 네. 이렇게 몇번 해주시면 펠리칸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.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금방 윤활이 됐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벽면에 이 면봉에 닿으면서 거기에 묻어있던 이제 윤활유가 이 피스톤 쪽에 이제 닿는 거죠. 너무 세게 해주시면 또 이제 벽에 스크러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살살 불었다가 조였다가 불었다가 조였다가 해주시면 이 벽면에 부드럽게 오일이 윤활이 잘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요 M600을 산 지가 지금 한 10년, 11년 정도 됐고요.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저 팬은 지금 제가 쓰지는 않고 지금 이제 대여 중이죠. 누군가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네, 그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쓰셔가지고 네, 지금 아주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피스톤 필러 방식은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아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는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지금 아직 잉크가 많이 남아 있어서 뭐 트위스비나 아니면 다른 만년필도 한번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